사람같이 안 보이더라. 사람같이. 야, 근데 왜 이렇게 좋아졌어? 어? 어? 아니 누가 언제 쌍꺼풀 했냐 이거? 나는 원래 자연산이에요. 잘 생겼죠. 아니 그리고 네. 아니 뭐 이렇게 무대 바뀌었지. 네. 조명 좋지. 돈 좀 썼어요. 아니 의자고 뭐고 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야? 네? 아니 사람이 돌아가야 이게 그게 단점이더라고. 면편하니까 어. 약간 낮에는 다 자. 그래도 저희 꾸러기 공연단은 어찌됐든 우리나라를 또 좀 감이 싸가지 없는 소리인지 몰라도 어,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우리 각설이 팀이잖아요. 그러면 그렇죠. 뭔가는 달라야 돼. 네네. 네, 그게 제 주관입니다.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시 환원을 해야지. 주신 만큼, 받은 만큼 다시 환원을 해주는 게 뭐예요? 의자라도 좀 편하게 앉으게끔. 네, 그렇죠. 이렇게 깔아주는 게 저희들 몫이고. 야. 그럼으로써 또 양심이 있으니까 여자 안 살라고 한 것들도 여자 하나 사주고. 아니 근데 네. 형 옆에 예. 저 집은 돈을 주고 맛있는 걸 먹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의자가 저기는 기댈 게 없어요. 어, 그 저것들이 미련한 것들이요. 여기는 그냥 편안하다. 얼마나 좋아. 어? 인쇄 뭐 있나? 야, 아니 근데 너 이리 와봐. 아니 이리 올라가. 이제 골대기 놈이네. 아니 잠시만. 여기 잠시만 이리 돌아봐. 영구 조영구 그 조영구 아들 조정우라고 있어. 조정우. 어제 조정우하고 똑같이 생겼냐 너? 야 이름이 뭐야? 장재원이냐? 장재원이야? 야 몇 학년? 몇 학년? 6학년이요. 야 조정우는 5학년인데 요즘 조정우가 난리 난 거 아시죠? 야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겼네. 너 장기 있어? 뭐 할 자는 거 있냐? 이 양 나갔으니까. 어... 인생 뭐 나 춤 한번 춰봐. 그렇지. 어? 노래 무슨 노래? 그냥 내려가라 그래. 고마워. 잘 쓸게. 잘 쓸게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직 모르는 애야? 나도 몰라. 난 아니, 너 누구랑 왔냐? 난 영구 아들이자 조영구 아들인자. 너 누구랑 왔어? 부모님하고. 부모님이야 오빠. 야, 내 거지 생활 19년 만에 저런 존만한 거 되게 많아 받은 게 부모님. 미안해. 어, 고마워. 엄마 되세요? 아이고 이렇게 어. 장군을 낳으셨네. 아이고야. 그러면 첫 곡을. 첫 곡을 인생 모이나로 바꾸자. 왜냐면은 오늘 니틀 이병철이가 와 있어요. 방송이 많이 나오는 우리 도유민 군이 와 있는데 어, 오늘 제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돌다 보니까 어제 여섯 군데 하고 오늘 네 다섯 군데 하다 보니까 근데 돈은 이쪽으로 내야 되겠네. 넣고 그래서 오늘 형 많이 어려워. 이병철 대타를 들고 왔어요. 많이 어려워. 자,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래도 2만원 줬으니까 그럼 인생 모임으로 한번 하자. 일단은 인생 모임 한번 줘보세요. 한국 하자. 네. 자 인생 모임다.
그것도 저랑 같이 무릎도 쓰시고 어깨도 펴리고 고맙다. 어? 그래서 됐지 이 정도면.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인생 모이나가 한 달 전에 옥천군에서 전국 노래자랑 옥천 편할 때 이 노래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. 인생 모이나가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래서 요즘 인생 모이나에 정말 인생 뭐 있으니까 엿도 사 먹고 또 이병철 노래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또 버들이 또 공연도 좀 보시고 춘삼이 공연도 보시고 꾸러기 공연도 보시고 자 이번에요 노래 하나만 더 하고 갈까? 그래요 그러면은 이병철의 보고 싶다는 사랑 하나만 더 해볼까? 그래 보고 싶다는 사랑이 이것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. 자 보고 싶다는 사랑 한번 준비 좀 해주세요. 자 주세요. 이만 죽어 대체
그때가 제일 좋아. 아, 자, 우리 매니저가 7번을 하네, 7번. 7번이 강남 스타일이에요. 근데 무대도 좋고, 전엔 무대 작을 때 뛰기가 너무 불편했는데, 무대가 좋으니까 해볼만 하네. 강남 스타일 한번 하자, 강남 스타일. 좋아. 같이 그러면 같이 흔들어야 돼. 그쪽도 같이 한번 흔드는 거예요. 서 있는 사람이라도, 예? 선글라스 딱 끼겼다. 딱 한번 흔들자고, 그쪽에서. 좋습니다. 자, 줘보세요. 가자!
하나 둘 셋 넷 하면 야 이 사람은 한 번만 해줘요. 그래도 그래야지 안 삐져. 그래야지 안 따라다녀요. 이걸 안 해버리면 안 와 안 와. 한 번만 야 이 사람 한 번만 하자고 한 번만. 이거 분명히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좀 약하네. 다시 한 번만 해요. 다시 한 번만. 하나 둘 셋 넷 야! 이 사람아. 아, 요즘 조용구도 열심히 해서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. 이병철하고 함께 해서 이번에 여의도에서, 아, 용산구에서 7월 26일 날 또 공연이 있어요. 야, 이 사람아, 인생 뭐 있나? 이래갖고. 제목이 야, 이 사람아, 인생. 아, 안 그래도 된다니까지. 미치겠네. 내가 받아보면 속보여서 안 돼. 응? 매화? 매화해도 되나? 진짜 매화가 요번에 어저께 보니까 나디오에서 형 매화 버려. 일이... 버려? 매화 버려. 춘삼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매화인데 큰일났네. 끝났어. 네. 매화가 지금 나디오에서 1위 날려. 1위. 그 다음에 2위가 야 이 사람아, 3위가 인생 뭐 있나. 참 큰일났다. 큰일났어. 나 매화 좋아요? 네. 어떻게 그럼 매화 한번 할까? 네. 편안하게 매화 한번 하자. 그럼 오래간만에 저도 매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매화!
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진짜. 아니 앵콜 소리 들으면 막 아니 나는 앵콜 소리 딱 나오면 오줌을 금방 나고 왔는데 또 오줌이 많이 오죠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 저 있잖아요 형 노래 많이 늘었네. 누가 보면 가수인 줄 알겠어. 아 저기 있잖아요 제가 누굴 소개할 거예요. 이제 소개하는데 하기 전에 요즘 있잖아요 유튜버가 난리래. 재벌 가수 이병철 한번 치면 재벌 가수 유튜브에 이병철 치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. 그러면 구독하면 야 그 1000명 넘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더라. 오늘 1000명 넘어갔어. 오늘 영구는 같이 시작해갖고 280회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한대. 자긴 죽어도 못한대. 근데 나는 열심히 했더니 1000명 넘어갔어 이제. 야 오늘 넘어갔어요. 오늘 진짜 이렇게 어렵더라고. 이러니 유튜버 하시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 감독님들 얼마나 힘든 거야 이게. 1000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. 난 쉽게 막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 어렵더라고. 우리 여기 지금 유튜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줘보세요.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. 진짜. 구독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몇십만 올라간다는 건 이건 존경하고 신적인 존재야. 신적인 존재. 요번에 해보니까 알았어요. 자 요번에 정말 이번에 모실 사람 모실 분 어떻게 해야 되나?